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내적 회복을 이끄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답답한 관계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횃불의 강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웰선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바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세상에서 횃불이 되도록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송으로 연약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찬 빛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정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땅 곳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소망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도록 빛을 비추고 함께 영생을 누리고 땅 끝까지 이 중인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밝히 비추는 진정한 횃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횃불이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극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횃불이 될수 없음을 시인하며 겸손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횃불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의하시는 차준희 교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이 시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구약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삶의 와닿는 말씀으로 다양한 집회와 강연에서 감동을 나누시는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기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차준희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본 적은 있는가?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를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로 쓰지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감지수가 높다면 세상살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공감지수가 높았던 신앙선배를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9장 1절로 끄는 것좀 이상하죠. 9장 1절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8장 2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9장 1절은 원래 8장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장 구분은 여러분 주후 13세기에 일어났고요. 절 구분은 주후 기원후 그러니까 15세기 때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장절이 처음부터 구분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세기와 15세기 후대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아 요거는 절 구분이 좀 앞으로 가야 될것 같다. 뒤에 가야 될것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서 여기도 8장 18절에서 9장 1절이 한 반락을 이룹니다. 이본문들은 아, 상당히 독특한 본문인데 음, 8장 18절에서 9장 1절 본문에 오면요 은 예레미야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범민 파토스라고도 표현하는데 내적 범민을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임할 심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동족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염려와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시면요 길라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여기 유향이라는 것은 약초와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언급되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전체 분위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상당히 독특한 단락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인데 18절을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나는 바로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앞부분은요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여기 있는 요 탄식은 누구 탄식일까요? 요거는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루하게경하게 하였는고?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요 여러분 19절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20절은 백성의 탄식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새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끊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로 올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21절부터 9장 1절까지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 오셨나요? 8장 18절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백성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가운데는 어, 야외의 탄식이 나오고 요거를 둘러싼 것이 백성의 탄식이고 맨 바깥쪽이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온 예레미아의 탄식,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 야외의 탄식, 그 다음에는 백성의 탄식, 그 다음에 예, 예레미아의 탄식인데, 요 삼중 탄식은요, 삼중 탄식은 지금 예레미아가 혼자 느끼고 있는 탄식입니다.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요런 본문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심판으로 끌려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는 탄식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미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예레미야가 미리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레미야가 앞당겨서 먼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아픔과 그리고 야외의 아픔, 탄식을 미리 느끼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탄식하는 삼중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결코 자신의 민족의 고난을 맹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는 법입니다 가르침에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 있는지 무시하는 건지 다 드러나거든요 하물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8장 1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구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끊어리될꼬 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레미야는요,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어, 그 어떤 구약에 나, 나온 인물들과도 다르게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어,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교수님, A형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냐? 그랬더니 소세지래요. 뭐냐? 그랬더니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오이지래요. 오지랖 높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그리고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제가 AB형이거든요. 학생도 알아요. 야, 그래서 AB형은 뭐냐? 그랬더니, 지, 지, 지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에, 그 학생 제가 F 줄뻔 했어요. 여기 보시면, A형이 소세지라 그러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이러는데, 아마도 예레미야는 적어도 더블 A형 내지는, 트리플 a 형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민감한 그런 성품을, 성품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요.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전쟁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다.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는요. 전쟁 때 일어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크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화의 시기예요.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평화의 시기 누구도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닥칠 멸망을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우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였는고, 어찌하여 이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정류하게 하였는고 하면서 하나님도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예레미야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늘 느껴서, 느껴서 그런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늘 내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늘울었던그 모습 이것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아주 민감했던 예언자입니다. 음, 예레미야의 노래는요.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과벨론 포로에서 탄식하는 소리, 먼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아까 19절에서요. 야외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요말 야벳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요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요건 다윗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주세요. 남 왕국은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시온 신앙은 시호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10편 46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46편 4절에서 7절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에 땅이 녹았도다. 만근의 야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시면요. 4절에 야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성소를 선택했다라는 게 언급되고요. 그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요. 은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에 거주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아도다 문나라들이 시온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소리 한번 질리면 다들 무너집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이라는 얘기죠. 7절을 보시면 만근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요거 46편 4절 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온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했다. 거기에 거주하신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난공불락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네 가지가 바로 시온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그리고 다윗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언급됩니다. 이것도 유명한 부분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시면 내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가르치고 나라라는 것은 국가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네 왕조와 다윗 왕조와 네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신앙이에요. 그러면은요,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야외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데,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요? 왜 시온에 있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끌려와야 됩니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 다윗도 왕이, 다위세 후손이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처구니없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지금 판식하는 내용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야외께서 시오르게시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 절망과 어떤 그 실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절망감은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던 속담에도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이 속담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오지 않는, 전혀 도움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5, 9, 7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문서의 연자입니다. 모든 문서의 연자들 가운데 국가 멸망을 예고했고 멸망을 경험했고 본인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유일한 예한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요 시대 때 597년 사건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건데, 여러분 597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1차 침공입니다. 그때 보면 은요 성경에 다행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왕하 2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나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잘,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597년 1차 침공 때, 요, 그 당시 시드기, 요우야 겐이죠? 요우야 겐을 잡아가면서 왕족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만 남겨놨습니다. 아마도 2차 침공 때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랬을지 몰라요. 왜난안 잡아갑니까? 에,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필요 없거든. 그랬을 것 같아요. 비천한 자 외에는 다 잡아갔어요. 바로 요곳이 1차 침공인데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는 말이 야외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성충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탄식 소리예요. 요 탄식 소리를 예레미야가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에스겔서에 그게 언급돼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로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5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그 강가에서 소명을 받아서 예언자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거를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요. 야외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탄식하고 있었고요. 에스겔 3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이 살리오 좌절하고 있고요. 31장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바벨로퍼로 끌려간 사람들이 탄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족들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을 예레미야는 느꼈던 겁니다.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요 주전 587년이죠 2차 침공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두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렸고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더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보시면 주 야웨여 보시 없어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아이들을 먹어 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기 보면요. 여인들이 자녀를 삶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히 말이죠 카니발리즘입니다 2차 침공 때 유다 나라가 망할 때요 몇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안에 포위당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다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대홍수 심판 때도요 엄청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행했습니다. 에스겔 아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야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더 괴로워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들에게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성전에서 밀려났어요. 어딜 보면 알수 있습니까? 에스겔 8장 6절에 나와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내어두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내어두, 내어두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에스겔에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야외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야외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양쪽 괴로움을 한 몸에 다 느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요 양쪽의 아픔을 헤아리는 예언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뉴욕시 맨하탄의 도시 청년과 인디언 청년이 만났어요. 맨하탄 참 시끄럽고 아주 소음이 대단한 도시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안 들려요. 그런데 그 인디언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의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골목길을 몇번 돌아가다 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귀뚜라미,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아니 그 인디언 청년의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인디언 청년이 동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뉴욕커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동전을 줍문하고 혼잡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온 거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바로 관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에 민감한 것이 예언자 예레미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의 영성 (spirituality of sympathy), 공감의 영성.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주, 음, 멋있는 정의인데요. 예언자의 예언자 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 상태다. 철학자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 상태라고 한다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다. 예언자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줘요. 공감은 값싼 동정도 아니고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지수가 영성 지수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백성의 마음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력이 영성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느 한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돼서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의 소리만 들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양쪽 소리를 들으면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지수,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공감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심파티의 공감과 엠파의 공감이 있습니다. 예, 심파의 공감 엠파스인데 심파시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는데 엠파스는 감정 이입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심파시 동정 엠파 엠파시 감정 이입. 심파티는심 SYM이라는 것은 옆에 그리고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면서 옆에 같이 느끼는 것.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이 심파티의 공감입니다. 엠파티는 M이라고, 이 e M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엠파티는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느끼는 거예요. 심파티는 옆에서 느끼고, 엠파티는 안에 들어가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느끼는 것, 이두 가지 공감인데, 그래서 공감에는 다른 사람의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기도 해요. 타인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라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공감은 어떤 공감일까? 판단 중지의 대화가 참된 공감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혜신 박사가 어, 그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어, 1970년 80년대에 고문 당해서 어, 지금 일상생활을 잘할수 없는 그러나, 그러나 살아있는 생존자들,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 형태의 국가 국가 폭력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회복을 경험한 분의 현장 고백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아,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판단하는 대화예요. 판단하는 대화는 사실은 폭력적 대화예요. 판단과 평가가 난무하는 대화는 가슴까지 가지 못하는 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에포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포케, 판단 중지란 말입니다. 에포케, 이게 필요해요. 비폭력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대화, 여게 에포케 대화라고 그러는데 그 에포케가 필요한데 참된 공감은요, 충조 평판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 잘 기억해 주세요.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온 체중을 실어서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 이게 참된 공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랬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을 중지하고 그냥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것만 묻는 거예요. 계속 묻다 보면 그 사람의 심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조 평판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조평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는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요. 그러나 충조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병적 관계예요. 나는 건강하고 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아는 자고 너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깔려 있는 것이 충조평판의 대화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충조 평판입니다. 충조 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면서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관계를 짓밟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경계를 넘어오면 때로는 내 부모라도... 잠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충조평판만 안할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평판이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인데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친구와 약간의 주먹다짐을 했어요. 선생님에게 혼났고요.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어라고 충고했어요. 이때 아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내게 묻지도 않고 혼내기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게 물어야지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어 내가 참고 참고 찬다가 한번친것 뿐인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요 얘기예요 그 아이의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이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왜 그거 가지고 그냥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얘기예요. 아,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몰랐구나. 아이를 지적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돼요. 꼭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경청해야 돼요.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공감해 줍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들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친구로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적절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신적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공급원이에요. 존재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그한 사람이 바로 생존의 최소, 최소 조건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엄빠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요즘 애들이 엄빠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줄, 줄여서 쓰는 말이죠. 공감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입니다. 상처 위에 바로 스며들어요.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이 바로 공감입니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로 돌아옵니다. 자기도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없이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됩니다.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옳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찰과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공감에 대한 강조하는 말로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엽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되기 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대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율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체율합니다. 예수님도 공감의 영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능으로만 따지면요.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원숭이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 하나가 더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거울 신경 세포라고 말합니다. 거울 신경 세포.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신경 세포가 하나가 더 있더라 얘기해요. 이게 거울 신경 세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회사상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감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공감능력. 말하자면 인간을 인간을 공감하는 존재, 즉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명, 명명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섭을 넓히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본성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빈곤과 질병과 환경 오염과 교육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인간들이 이런 점에서 리프킨은 공감의 에너지가 인류와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선수 지단을 기억하시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연배쯤 되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즘 20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 알제리 출신 그 머리카락 하나 없는 지단 선수 있잖아요. 지금은 감독으로 있는데 이 지단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요. 아주 뭐힘 많이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축구를 아트 축구라고 그러는데 예술 축구라고 그러죠. 지단이 공격수인데 공격하면은요, 한두명 정도 수비대가 와가지고는 지단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도 그를 에워사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요, 볼을 몰고 가는데 다섯 명이 그를 에워사네 그럼 꼼짝없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지단이요, 볼을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툭툭툭 몇번 치다 보면은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그냥 툭 밀어 넣으면 이렇게 꼬리지 돼요. 아, 그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열광합니다. 야, 예술이다, 예술. 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번 몇번 움직이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 툭 치니까 꼬리니 되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공간,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앞뒤가 다 막힌 그 상황에서 몇번 지단이 움직이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꼬리 나와요. 그 순간들이 아주 인상적인데. 자신이 창조해 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 축구는 아주 아름다운 축구. 그래서 그의 축구를 아트 축구다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그렇습니다. 옴짝달싹 할수 없는 것처럼 숨 막힌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없던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예요. 우리 모두 공감의 영성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성교사들, 그리고 사역자와 함께 우리 사모님들, 우리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감의 영성이 아닐까요? 왜 나를 몰라줄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공감의 영성이 내 안에 조금 더 확장된다면,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죠. 그 공감의 영성을 가진다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감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공감의 영성으로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찬양 연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차준희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네, 여전히 어, 많은 곳에서 흩어져 계시지만 우리가 주 안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하나로 묶여 있음을 어, 더 함께 찬양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 또 든든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는 안녕하세요. 차준입니다. 아, 고독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하려고 합니다. 고독은, 아, 누구에게나 좀 반갑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까닭은 아,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 할수 없는 1인칭의 고독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여럿이 겪는 고통은 훨씬 가볍습니다. 여럿이 맞는 벌은 때론 놀이와도 같을 수 있어요. 전체 기합은요, 약간의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그 고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고독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연자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고독의 연자를 만날 텐데요. 음,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예레미야는 여섯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12장 1절에서 6절,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20장 7절에서 18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요. 요거를 여러분은 체크하셨다가 예레미야서에다가 박스를 씌워주세요. 예레미야 11장 18절 23절 박스 씌워놓고 첫 번째 고백, 그 다음에 12장 1절 6절 2번 두 번째 예레미야 고백 이런 식으로 고백을 따로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예레미야의 고백은 다른 예언서에는 안 나와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만 따로 읽어 보세요. 고백만 읽어 보세요. 1부터 6번째까지. 예레미야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위로가 돼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토해냈던 얘기들거든요. 예레미야 결혼 못 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보면 넌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국가 멸망이었고 국가적으로 지명 수배자가 됐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해 못 했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여겼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눌 만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냥 다 토해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요 본문도 바로 12장 1절, 6절도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야외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따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변론할 때, 변론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리브, 변론하다, 쟁변하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예레미아의 불평은 시시비비를 가르는 고소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뭡니까?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요? 라고 지금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주제 이거는요 구약성경에서 자주 볼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10편, 73편,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불안나도다 아니 악인이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요. 신도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런 내용들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 보면은요. 예리미야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고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현상이 됩니까? 나무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나무. 그들을 나무같이 심고 뿌리가 박히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무라는 이미지 나무들은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제대로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무릇 야외를 의지하며 야외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정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은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나무는 구약성경에서 의인을 가리킵니다. 10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형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형목같이 성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겉으로는 의인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예 그들의 입은 늘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이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입은 하나님께 가까울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인간인 내가 봐도 경건한 채 하는 것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술만 경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 가면으로 가려진 그들의 본 모습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탄원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은 죄가 나는 무고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무죄 선언인데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야 왜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아가 보기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악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 받는 쪽은 하나님의 의해서 부름 받았구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예레미아 자신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11장 21절을 보시면요. 야외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의 이름으로 연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도다.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아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 아나도 사람들을 통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악인을 처벌해달라 라는 간구를 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감합니다.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일종의 저주기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저주기도 해도 되나요? 하고 싶은데 하면 안될것 같죠? 근데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구약에 나오는 저주 시가 있거든요. 시편 109편 저주시예요. 아주 유명한 저주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주했지만 시작 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주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말도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구약학자로서 저주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시편 137편 7절 9절을 보시면요. 야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요, 지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그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매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 해도 되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이 노래를 불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울고 있습니다. 젖이 모자라 울고 있어요. 로마, 아, 바벨론 군인들이 그젖 먹는 아이를 뺏어다가 그 엄마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으깨 죽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을 겪은 엄마예요. 그 엄마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폭력이 아닐까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의 그 아픈 상처를 달래고 있는 거고, 상처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길은 어두운 감정들을 무조건 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감정들을 솔직히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심오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기도 바깥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춰진 행동 계획이 아닙니다. 저주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해서는 안,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저주기도 기도하는 선까지는 우리가 기도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어떤 스트라우마와 상처와 살 의를 바깥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로 그 사람을 심판하든지 아니면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 가지고 그를 용서할 수 있든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픔의 과정, 그 저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 그 사정을 생략하지 말자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사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와서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주기도입니다. 백구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백구편 저주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은요, 그 사람을 머릿속에 들이고 백구편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엄청난 가장 센 저주기도가 백구편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은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요. 땅이 슬퍼하네요. 채소가 말라붙어버리네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자연 질서까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탐욕과 이런 욕심 때문에 자연 세계까지 생태계까지 교란되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보고 있는 거지요. 아, 예레미야 시대 때 주전 627년에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악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땅 거민이에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요.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일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들이 은밀하게 서로 말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없고요. 악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거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요. 아니 뭔가 잘못을 했으면 당장 불별하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는데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점점 담대해집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람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요게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신들이 악하고 폐악한 삶을 살아도 별 탈이 없어요. 오히려 더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Practical a t h e i s t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 인정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요런 실제적 무신론자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신론자예요. 여기 실제적 무신론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Theoretical Athist예요.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과 무관하다. 우린 그 사람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부닥치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현실은 예레미야가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 악인들의 불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왜 그따위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12장 1절, 2절, 3절, 4절 따지고 있는데요. 5절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뜻밖에도 책망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강물이 넘칠 때로 나온 번역은요 히브리어로는 숲 속으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 숲으로 들어갈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물 제가 수정했어요 거기 보시면요 예레미야 당시에 요단강과 숲에는 사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레미야 49장 19절이 말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지금의 요단강은요 요단 그냥 에, 요단 그냥 그냥, 그냥 좁은 그냥 물에 무리, 지나지 않는데, 이 시대 때 요단강물은요. 한강 같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폭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숲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단강의 깊은 숲 속에 사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레, 예레미야 11장 21. 절로 23절에 그런 통상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예레미야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현 상황은 야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넌 지금 뛰어다니는 말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보병하고 경주하고 있어.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사자가 늑실거리는 요단 숲풀도 아니야. 평화로운 땅이야. 너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말과 경주하는 자리도 아니고, 숲,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숲불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너 지금 보병하고 달리고 있어. 너 지금 평안한 땅에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본 게임도 아니고 예선 게임에서 몸을 푸는 연습 단계에서 벌써 지쳐버렸니? 그런 말입니다. 복싱 선수가 12라운드를 뛴다고 한다면 링위에 뛰어 올라가서 12라운드를 다 쳤어. 그리고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너 아직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난 지금 팔힌 상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너 아직 본격도 시작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거 따지고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더 복종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종의 문제로 이슈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대답 즉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보다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놀랍게도 여기서 멈춰 버렸어요. 야속할 정도입니다. 인간적인 이해를 포기한 복종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질책에 그만 압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비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압도돼서 침묵했듯이. 욕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저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네요.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네요. 우리 참에 그냥 헤어집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 수용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에 탈선하지 않고 이 길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이제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답인데요. 질책을 넘어서서 경고합니다. 경고예요. 6절을 보시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외적인 요인이었던 타인과의 갈등과 주변의 위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족 내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은 밖에서 받은 온갖 스트레스와 수모를 포근하게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풀어주는 안식처가 아닐까요? 가족은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은 희망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 아닙니까? 명태한 사람들을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 악에 있어서 짐이 되긴 하지만 또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구약학자로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번역하고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몇년 전, 한 2004년, 5년 그때쯤 됐는데요. 그때 박효환 형식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신부가 있어요. 구약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책을 한 50권 정도 썼어요. 근데 저도 열심히 썼는데 한20몇권 됐나요? 그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분하고. 아, 그래서, 야, 저분 어떻게 제가 책을 많이 쓰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분은 신부님이에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또 여전히 혼자이기 때문에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하면서 열심히 책을 쓰는 것은 아닌가. 나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좀 불리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내 아내가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의 교환교수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교환교수로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1년의 기간, 요 기간은 나에게는 자유다. 나에게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 1년 동안 내가 그동안 못했던 책들을 좀더 많이 쓰려고 다 대단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 가족이 없으니까는요 집에 와도 책을 안 봐요. 가족이 없으니까는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TV를 틀어놔요. TV를 틀어놓으면요 그냥 멍하니 보다 보면은요 아 새벽까지 TV 앞에 서, 앉아 있다가 있어요. 사람이 멍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일상이 파괴가 됐어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중간고사 때, 조교한테만 이야기하고, 학교 측에 말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가족들 보고 오고, 기말고사 때또 미국 갔다 오고, 방학 때또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2004년, 2005년에 책을 한 권도 못 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거구나. 그나마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학자로서 내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구나.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가족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족도 믿지 말라 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배우자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있다면 은 형제와 자매가 있을 테고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 자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뭡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나자마자." 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예레미야가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마저도 그를 버리고 공격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아는 친구들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여기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온갖 고통을 철저하게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국가 지명 수배자가 되었고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오해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어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교제와 필요한 도움이 완전히 차단된 고독한 삶, 이것만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라. 오직 나만을 믿어라. 요게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어지는 이 전체 탄식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외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힘이 딸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말라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또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0편 118편 8절 9절이죠. 야외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외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지연의 보호막을 말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의 보호막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지연의 보호막과 혈연의 보호막의 보호 안에 삽니다. 예레미아는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손가락에 남은 삶을 맡겨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을 향해 가고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요 하나님의 손가락. 요건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요 하나님의 보호막. 인간의 보호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 한 분하고만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 받은 것.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단 둘과 있는 그 고독의 자리를 꺼리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인생을 건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인간적인 보호막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보호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손가락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인생을 걸었어요. 홀로 있어 보여 보이는 그 고독의 자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독의 자리를 꺼리 끼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 자유화 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 유학을 간다? 그다음에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그러면 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그를 배웅하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유학 날짜 에 맞춰서 10일 전에 결혼하고 인사하고 이제는 10일 지나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부모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쪽 교회 목사님, 우리 동생, 저 동생, 우리 교회 교우들, 저 동생 교우들, 내동, 그리고 내 친구, 저 친구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한 6, 70명이 모였어요. 우리 수를 가운데다가 두고 맹 눌러서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인사하고 이제는 비행기 타려고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탔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고 문 열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가지고 우시면서 손을 흔들고 계셔요. 이제는 모든 분들을 다 뒤로 했고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독일 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 갑자기 마음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저절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유학 가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부모님을 뒤로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는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된제 아내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보스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가슴이 덜컥 했어요. 지금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당신 누구 나를 믿으라고 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게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과 내가 당한 괴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아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아 옆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들의 옆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요 차원입니다. 요 수준이에요. 허울 뿐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던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를, 그의 둘레를 감싸고 돈 겁니다. 욕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욕과 욥의 욕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울타르로 보호하고 계셔요. 그의 집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재산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홀로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느끼는 고독의 영성을 가르친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레미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 의지하며 당당하게 서라라고 하면서 고독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완전히 고독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그에게도 그에게서 단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그 고독의 순간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꺾여서 철저히 홀로 된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독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트 화이트헤드라, 헤드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다. 쉽게 풀이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더 확실히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곧 고독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레미야를 고독의 영성을 지닌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고립과 고독은 구분합니다. 고독과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 고독과 고립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고립이 신체적 단절을 의미한다면 고독은 정신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독하라는 말은 고립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립된다고 고립한 것이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없어 고독하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더 고독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지 말고 고독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도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림은 타율적 고독이고 고독은 자율적 고림입니다. 고독은 병이 아니고 오롯하게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돼야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쓸쓸한 감정이에요.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겠다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이고 고독은 영적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거고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서 외로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고독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독하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도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데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됨에서 오는 희열을 누리는 홀로 있음의 영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들은 많지만, 고독이야말로, 외로움에 치우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성 프란치스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요. 그성 프란치스코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홀로 앉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향 집에 당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 고독은 의연하게 홀로 서는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혼자여서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생각을 혼자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독은 매력적입니다. 외로운 고립을 충실한 고독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섰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휘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 답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보이니?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의 장막이 사이를 막았던 겁니다. 그 인의 장막,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는 순간, 다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보이니라고 말하십니다. 난 당신 주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당신과 내 사이에 당신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았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어. 아무도 없어. 그 순간은 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 아니니, 바로 그 차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친 겁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입니다. 고독은 비움 속에서 채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이별의 연속이지요. 이별훈련입니다. 교우도 이별하고 부모도 이별하고 친구도 이별하고, 때로는 자녀도 이별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결국 모두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아요. 결국 누구나 홀로 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고독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자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의 영성이 부족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의 늪에 빠집니다. 이제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된다면 충실한 고독을 맛보고 지금부터 하나님 한분 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가 내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고독의 영성을 가져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리변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의 영성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몰아갔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감사를 느꼈고, 그 감사함을 눈을 가지고 봤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고, 고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독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사역지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를 고추 세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교사님들과 또한 사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감의 영성, 고독의 영성, 예레미에게 줬던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공감하며 고독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의 남은 사역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뿌리 깊은 공감을 통해 변화의 공간이 생기고, 고독 가운데의 말씀의 통찰과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회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회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로 실천 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섬기고 계신 정재영 교수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